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콩쿨에 나가라. 아, 콩쿨에 나가라. 관두고 싶거나 좀 그런 때는 없었어요? 차이코스키 콩쿨 갔다 와서거든요. 아니, 어? 왜? 왜?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모두들 네. 이제 하시는데. 다시 뛰어다니고. 네. 다시 뛰어다니더라고요. 다시 뛰어다니다가. 유명하면 못 나오는 쇼, 유머쇼 시즌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두고 싶거나 좀 그런 때는 없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럴만한 시즌에 왔고 하나는 진짜? 이런 이제 의외의 되게 순간에 왔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7년도에 콩쿨이 다 안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그 당시엔 잘 모르잖아요. 이제 네. 지나가서 돌아보면 아 그때가 슬럼프였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계속 할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계속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여서 극복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서울국제가 좋게 결과가 나왔고 아마 서울국제까지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네. 대표님하고 제가 요새 슬럼프인데 우리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콩쿨에 나가라. 아, 콩쿨에 나가라. 방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잡히면 좀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의 슬럼프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차이코스키 콩쿨 갔다 와서거든요. 아니 왜? 왜?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모두들 이제 하시는데 연주들은 많아졌고 이제 알아봐 주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때가 행복했구나. 즐겁게 연주하지 못했. 던 것 같아요. 소위들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떨어져도 문제. 붙어도 문제. 네, 이게 워낙 이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콩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소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 아직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극복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국제 콩쿨 당시 서울국제 콩쿨 전까지 그 시기에는 그냥 하던 일을 더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묵묵히 그냥 계속해서 극복된 케이스라면 이제 작년에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 달에 이제 그 기초군사훈련을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악기를 강제로 못 하. 그죠. 한 5주 동안? 네, 한 4주인데 4주 동안 아예 악기를 못 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빈자리가 많이 느껴진다고. 아, 그리워졌구나. 네, 그래서 악기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 다녀와서 조금 다시 좀 약간 리프레시한 느낌으로 다시 신선하게 좀 악기를 대했던 것 같아요. 네. 운이 좋게. 운이 좋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슬럼프가 오면은 악기를 놓고 4주 자진입대를 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더 몰입해서 그 하던 거를 더 하던지 극복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예 잠시 동안 떨어져 있던지 해가지고 슬럼프를 어린 나이에 빨리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본인만의 딱 그 방법을 딱 구축하는 게 영상 하나 볼까요? 동현 씨는 참 이 포지션을 안 본다. 그죠? 왼손이요? 어. 거의 등을 쥐고 연주하는 수준인데, 저 정도면? 저때 좀 심하네요. 진짜 바이올린 할 때 너무너무 멋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당사자니까, 아니요.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각도도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안다고, 각도를. 차이콥스키 콩쿨 이후에 네. 많은 대곡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하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 이 곡을 다시 연주하거나 녹음하러 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베토벤 협주곡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16년도 NS국 콩쿨 때 베토벤 주곡을 했었거든요, 파이널 때. 근데 이제 셀프 피드백을 좀 할 겸 이제 그때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 특세할 때 2등을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너가 이 곡을 하기 어려서 그렇지 너가 슐레스나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했으면 1등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당사자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때 다시 그때 영상을 보니까 어린 게 정말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연주 자체가 네네. 많이 지금보다 어렵구나 라는 생각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다른 곡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제 특히 베토벤 협주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두 투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다 보여지는 그런 거울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정말 음악적인 것들이 모두 투영이 되다 보니까 10년 20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5년마다 한 번씩만 다시 해도
되게 그런 열심히 공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거네요. 근데 만약에 또 뭐 그게 반대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면 이제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럴 때 악기 놓고 다시 그렇죠. 4년 다녀오고 네. 다시 뛰어다니다가 다시 뛰어다니다가 네. 어 그렇구나.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영상들이 다 남으니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근데 부담도 되죠. 사실 영상이 이렇게 남는다는 게 그렇죠. 네, 네. 우리도 부담돼요. 유모쇼 이거 천년 갈 건데. 아니, 왜 많은 아티스트들이 콩쿨이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콩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쵸. 계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뭐 음악으로 네. 순위를 매기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실 이제 동현 씨처럼 선택의 문제인 것 네네. 같아요.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가지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콩쿨에만 매달린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콩쿨들이 국제 콩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타국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연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도 물론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상관없이 이제 많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네, 좋은 경로인 것 같아요. 네, 네. 성장하기 되게 좋은 경로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배울 좀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유학 가시죠? 네 이제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 네. 때문에 한 학기를 제가 입학을 밀어놓은 상태예요. 어디로 가세요? 뮌헨으로 독일 뮌헨으로 이제 뮌헨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 뮌헨에는 이제 김동현이 있다. 악기는 지금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금마시아나 문화재단에서 제 악기 임대 시스템에 그 오디션에 이제 돼서 과단인입 그 파르마라는 이름을 가진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한 악기예요. 너무 잘 쓰고 있고 이제 매년 재계약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만 30세까지 재계약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악기를 반납하게 되면 악기를 찾아서 또 많은 오디션들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 악기가 지금 제 개인 악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솔리스트로만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솔리스트로 많이 활약을 했지만 진짜 실내악 무대도 앞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솔리스트만 할 거야 뭐 오케스트라만 할 거야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악기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고 원래도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 소리 그다음에 실내악 소리들도 다 좋아해요. 물론 이제 솔로 곡들도 좋은 곡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두루기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욕심이고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 있잖아요. 함께 유명해지고 싶은 아티스트를 좀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소개해줘요. 네, 정말 진심으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악기인가요? 피아니스트. 네, 피아니스트고 저보다 좀 많이 형님이시긴 한데 좀 많이 제가 좋아해요. 같이 연주도 이제 몇 번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소리 색깔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되게 저한테는 좋은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제 피아니스트신데 누구 피아니스트 박영성 씨. 박영성 씨. 네, 요즘 많이 연주를 요즘 활발하게 연주 정말 많으세요. 있는데, 네. 네. 제가 알고 는 박영성 씨는 갈수록 말라가고 있는 네. 피골이 상처표정하고 있는 네, 연주가 너무 많아서 네. 건강관리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형님한테 건강관리 네. 한번 네, 건강관리 하시고 앞으로도 같이 좋은 연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상 편집까지 네.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음악가가 김동현 씨였어요. 아 정말요?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감을 주고 함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형 오빠로서의 동현 씨 뮌헨에서도 좋은 소식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올린 하면 김동현 씨 하면 바이올린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분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음악을 소개하는 라디오 쇼를 만들었어요. 근데 첫 편이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나도 불러주세요. 게스트로 이미 녹음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죠. 김동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